12월 15일 목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9일 취업 박태근 협회장을 만나 보건의료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박 차관은 협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 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 치과 병의원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문서를 통해 치과계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이 최근 제14회 질향상 활동 경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총 4개의 팀이 발표를 했으며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관악 서울대 치과병원 진료지원팀이 진료제로 매뉴얼 및 시스템 개선을 주제로 지난 1년 동안의 추진 관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 29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OIC 연수센터에서 마스터 코스를 실시합니다. 2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코스에서는 손선보 원장과 김용진 원장, 배정희 원장 등이 디렉터로 나서 임플란트 식립부터 수술, 보철까지 다양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가 제15회 설측교정연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싱귤슬러 링규얼 블락헤드 시스템에 관한 주제로 설측교정에 관한 이론과 실습이 진행됐습니다. 세계적인 임플란트 학술 단체인 국제 임플란트 학회가 총 회원 수 2만 명을 돌파해 화제입니다. ITI 한국 지부 5대 회장인 이백수 교수는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법을 제공하고 임플란트 치의학의 우수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등 6개 의학 단체로 구성된 서울 보건의료 상생 협의체가 홀트 아동복지회에 1,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지난해 군 네이버스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밀키트와 영양간식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대한심미치과학회 장원건 회장이 최근 방글라데시 심미치과학회 학술대회 및 아시아 심미치과학회 정기회의에서 초청 연자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장 회장은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치과의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하며 다양한 임상 증례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함양 상하치과의원이 함양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상하치과의원 강지호 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치과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주 청심플란트 치과가 산청군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보행 보조기 10개를 전달했습니다. 청심플란트 치과 이건홍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사회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목포 신우치과병원이 최근 목포시의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패딩 점퍼 35벌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패딩 점퍼는 목포시 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덴트포토가 회원들에게 도서를 추천받아 2022 도서 어워드를 선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정된 해당 도서는 친절한 교정학 이야기, 와이어 앤 브라켓과 소이지 쉽게 따라하는 실무 치과 보험 청구 등 총 20권입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8,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